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미 유명한 공간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만 알고 있었던 비밀의 장소가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의 명소로 거듭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남자 김태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간에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지 사업을 간단한 힌트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공간을 찾아가면 그 공간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공간의 스토리. 네. 이게 약간 그 인상에서 풍기는, 네, 그 모습이 약간 그 이게 털이, 네, 약간 건축가의 느낌도 있고요. 네. 디자이너 뭐 이런 계통이십니까? 네, 그렇진 않고요. 공간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공간을 찾아다닌다. 네. 어렵습니다. 네. 예, 어려우니까 화면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와, 미국이다, 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진 속 장소를 공유하는 사람들. 지도를 보며 위치를 확인하는 남자.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영상과 공간 사이에 틈새를 잇다. 이곳은 각종 영상에 어울리는 장소를 섭외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동한 거리만 무려 67만 킬로미터. 대한민국 대표 로케이션 매니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김태영 대표. 영화나 광고나 드라마 이런 곳에서 모두 특별한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들이 뭐 격투를 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남녀가 사랑을 하는 속삭이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공간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물들을 배치했을 때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보여질 것 같아. 그래서 인물과 백그라운드가 합쳐졌을 때 외국같이 보이는. 장소 섭외의 첫 단계. 작품의 기획 의도를 파악한 후 주어진 장소와 콘셉트를 대조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15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보유하고 있는 장소 사진들만 150여만 장. 콘텐츠에 따라 장소 선택의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광고 같은 경우는 뭐 공간이 보여지는 공간이 상품하고 맞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가이거나 뭐 모던하거나 되게 좋아야 되고, 영화 같은 경우는 스토리에 녹아있는 주인공에 맞는 그런 장소를 찾게 됩니다. 가을의 정취 만연한 공원. 로케이션 매니저의 하루는 주로 야외에서 바쁘게 흘러갑니다. 공간의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만큼 현장 답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드론으로 밀고 들어갈 때 남산이랑 같이 하면은 서울의 랜드마크 같은 것들도 잘 보이고. 콘셉트에 맞는 장소를 발굴하고 나면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최종 조율을 하는 과정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영화 촬영 때문에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 담당 PD하고 올라와서 항공 촬영에 대한 어떤 업무와 동선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훌쩍 저물어버린 하루. 하지만 탐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은 지칠 줄 모르는데요. 차에서 내린 뒤 무언가를 찾는 김태영 대표.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작품에 따라서 그 영화가 저녁광을 이용해야 될지 오전광을 이용해야 될지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항상 빛을 체크하는 편이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디에서 해가 뜨고 어디서 해가 지는지 그걸 항상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15년 내공으로 만드는 또 다른 도전. IT를 접목한 플랫폼을 통해 공간 정보 산업의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명언처럼 세상의 모든 공간들을 로케이션 마켓 로마에 넣고 싶습니다. 미지의 장소를 찾는 콜럼버스. 김태영 대표의 멈추지 않는 열정. 세상의 모든 공간을 개척하는 날까지 런웨이도 응원할게요. 예. 아니, 지금까지 우리 런웨이에서 한 번도, 네, 다루지 않았던 그런 특이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촬영 장소를 섭외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로케이션 매니저요. 로케이션 매니저입니다. 좀 어렵죠?
촬영 장소 섭외자 뭐 이렇게 불릴 수도 있잖아요. 한국어로 번안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 창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로 14년 차입니다. 14년 차요? 네. 그러면 어떤 장소를, 어떤 명소를 발굴해내신 건가요? 영화로 보자면 뭐 타짜, 쌍화점, 추격자, 아저씨, 뭐 내부자들 그런 영화들이 있죠. 지금 뭐 네. 흥행한 영화들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선대에서 흥행 가도로 달리고 있었던 영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아저씨에 나오는 그런 전당포 이것도 네. 장소를 섭외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당포까지요? 네. 세트 내부지만 전당포 네네. 바깥이라든가 복도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 찾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타짜의 그 배 안에서 우리가 탁 이렇게 딱 묶어갖고. 네. 그 손모가지 나 그렇죠. 아, 그 장면 그거죠. 그 네. 배까지 섭외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야 명소가 많네요. 네. 예, 꼭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자 공간의 스토리를 만드는 남자 우리 김태형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는 일했는데 직원들에게 돈도 줘야 되고 아이들 우리 아이들 유치원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를 찾아내고 또 찾아고 또 찾아내고 왠지 공간을 찾아내는 공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득 든 생각이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을 찾는 로케이션 매니저 김태형입니다. 세상에 많은 특별한 공간들이 있지만 그 공간을 산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공간을 찾아다니는 십만이라고 저를 표현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공간을 찾아다니는 그 십만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는 나의 핵심을 세상의 유일한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그 이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로케이션 매니저들에게는 공간을 찾는 일이 굉장히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2002년도에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때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도를 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파출소에 가서 뭐 뭔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죠. 여러분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고 광고를 찍을 때 이 장소를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는 장소를 찾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때 그 직업이 없었다는 말은 제가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점이거나 풀기 어려운 문제를 누군가는 요즘에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천리안 나우누리 그때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일들을 핵심으로 만들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2년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월드컵이죠. 네, 월드컵이 한참이던 시절에는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월드컵 광고도 많이 찍었고 한국 영화도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붐이 일었었죠. 근데 그때 광고 장소를 찾거나 영화 장소를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을 했었었는데 이 사진을 전공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아름답고 예쁘게 찍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게 됐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없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맨 처음에 초반에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을 찾는 사업을 했었을 때 이 사회에 우리를 어떻게 포지셔닝,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공간을 그때부터 공간을 찾아내고 분류하고 아카이빙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진들이 찍혀지면 예전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발전을 안 한 시절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도 태동이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잘 보급돼 있지만 그때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는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디지털 카메라당 파일이 가장 크게 찍지 않더라도 8장이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메모리 카드가 필요했었고 주소를 달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1년에서 3년 차까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죠. 맨 처음에는 돈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진 아이템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년까지 버티는 게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지 1년차쯤이 됐을 때 일을 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돈도 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 유치원도 보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었고, 두 번째는 돈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일들이 유명해지기 전이라 아무도 이 일들을 하기 좀 두려워했었고, 대부분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에 가려고 하지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어떤 생소한 직업에 대해서 뛰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러다가 2년 차가 될 무렵에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무도 없었던 직업이었었기 때문에 일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정말 몸이 파김치가 될 때까지 일을 하고 그래도 쉴 시간이 없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한 게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는 일했는데 그때 당시에 문득 든 생각이, 이거 내가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왠지 공간을 찾아내는 공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운 장소를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감흥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었었죠. 그때 생각은 뭐냐면, 아, 이렇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익숙하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몸이 편해짐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게 굳혀집니다. 굳혀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겠죠. 그때 우연히도 영화 한 편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타짜였어요. 허영만 선생님의 타짜였었고, 근데 영화를 시작하고 너무 재밌었죠. 왜 영화를 시작하게 됐냐면, 광고 같은 일들은 여러분도 광고를 항상 보시겠지만 광고는 장소가 굉장히 다 아름답고 예쁘고 좋죠. 근데 우리가 매일 너무너무 좋다고 양복 수트만 입고 너무너무 좋다고 원피스 드레스만 입고 있을 수는 없죠. 어떤 데는 슬리퍼도 신고 어떤 데는 반바지도 입고 이러는 것처럼 공간을 잘 알려면 일상에서 보여진 어떤 자동차 폭파 장소, 영화 뭐 어떤 그 타짜같이 도박을 하는 장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로케이션 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몫은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간을 찾아내는 능력이잖아요. 공간을 찾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장소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타짜, 상하점, 추격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영화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들 뭐 살인하고 또 뭔가 폭력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버릇이 생겼어요. 어디 이런가 가다가 저기 오폐수 처리장이나 시궁창, 하수구 이런 거면 뭐 아 저기서 혹시 시체가 나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어떤 이 일들을 잘 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다시 광고로 돌아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은 불식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만약 돌아왔으면 지금 제가 공간을 분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수익만 줬거나 너무 편한 것만을 쫓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은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사람들 말이 많아요. 하지만 성공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도 그 사람을 걱정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은 혼자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창업자가 혼자 겪었지만 그 어려운 시절들을 굳건하게 자기 핵심이 뭔지 끝까지 믿고 도전하면서 버텨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는 이 영화나 광고, 드라마 그리고 사진 광고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나? 저는 헛것을 많이 봤습니다. 헛것. 지금 보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어떤 공간에서 헛것을 봅니다. 공간을 보면 이야기가 생각났고 빛도 보이고 무엇인가 헛것이 보여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상인 사람들이 본다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공간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공간을 보면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감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새로운 어떤 직업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되는데요. 끝으로 보면 제가 예비 창업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그 중요한 세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갑옷은 자긍심이다. 저는 제가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하는 직업에서 굉장히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스펙트럼을 넓혀라. 무슨 얘기냐면 제가 광고만 했다면, 영화만 했다면, 글만 썼다면, 사진만 했다면 이런 것보다 지금은 멀티 시대고 다양한 시대죠. 네, 그래서 영화도 해보고 드라마도 해보고 광고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어떤 뭐 올림픽을 위해서도 이야기해보고 그런 다양한 시도 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역량들을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너무 규정지어서 그 안에서만 놀지 말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핵심 기술을 최고의 무기로 만들어서 정글에서 살아남을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라 입니다. 오늘 핵심이란 말을 굉장히 제가 여러 번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핵심이 무엇인지 돌아가셔서 아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네 가지 핵심을 잘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레몬을 가지고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몬을 가지고는 된장찌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거의 다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창업이라는 것들은 어려운 이야기죠.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창업이라는 것들은 안개 속에 자신을 던져넣는 것과 같아. 근데 안개가 거치면 누구나 길이 보이죠. 안개 거치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이, 나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안개 속을 직접 창업자 스스로가 뛰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자본으로 적은 시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기와 자신의 핵심을 믿고 창업에 투자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망망대해가 언젠가는 펼쳐질 것이고 그 행복한 대해를 향해서 자신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항해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안개 속에서 나 자신을 던져버려라. 이것이 바로 창업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지만 그래도 저는 창업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일 플러스 수익. 아, 그렇죠. 돈이 되는 것. 네. 이것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대표님이 하시는 어떤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수익 구조를 발생을 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저는 지금까지 1년에 한 2년에 한 번씩 영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네. 한 8편의 장편 영화를 했었고 네. 그리고 14년 정도의 창업 동안에 광고 같은 경우는 한 3,000편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찾아낼 때마다 건별로 프로젝트별로 이제 광고 수익이나 인건비를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많은 데이터들이 한 150만 컷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엄청나게 많은 공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 그러니까 웹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로케이션 공간 라이브러리, 네, 공간 도서관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빨리 쉽게
공간을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촬영하는 장소를 그 섭외하는 노하우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영화 같은 네. 경우에는 많은 장소를 이렇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서 네. 아 여기다라고 찾아내셔야 되는데 네. 그런 또 노하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으신가요? 네, 그 맨 처음에 어떤 작품들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작업을 하면 늦겠죠. 그렇죠. 그때 찾아내면 늦잖아요. 네, 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네. 근데 저는 매일 그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돼 있습니다. 어디를 이제 가족들이랑 삼겹살을 먹으러 갔다. 네. 그러면 자리에 앉지 않고 주방까지 쓱 둘러봅니다. 이렇게 쓱 둘러보고 여기가 이런 장면을 할 때 남자 여자 주인공이 소주를 한 잔 먹으면 어떨까? 네. 삼겹살 같은 경우에도 맛이랑은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맛있으면 장소기 때문에. 맛있으면 더 좋죠. 예. 네. 그래도 맛이 너무 없는데 남녀 주인공이 소주를 한 잔 먹으면 참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 장소예요. 네. 맛이 너무 없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잖아요. 일단. 그래도 상관없죠. 예, 그렇죠. 그 영화상에 뭐 맛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좋은 배우들은 맛을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배우들의 역량이고. 아, 그럼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촬영 장소의 콜럼버스 같으세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 로케이션 창업을 할 때 어떤 거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는 창업을 맨 처음 했었던 때라서 무엇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는 없었었고요. 맨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로케이션 플러스라는 회사하고 로케이션이라는 거하고 플러스 그 의미가 뭘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한 이 일들이 나중에 누군가가 따라했을 때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사업 아이템을 지켜내고 그들보다 더 앞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공간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요? 네, 각자 다른 사람이고 각자 다른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공간에 딱 내려서 그 공간을 촬영하거나 느끼게 되면은 혼자 공간하고 많이 좀 중얼거리는 편입니다. 예, 예, 예. 네, 중얼거리면서 빛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중얼중얼하면서 얘기를 하고 하는 편인데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것들은 공간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강연 중에 네. 헛것을 많이 본다고 네, 네. 그렇게 얘기하신 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의 런웨이는 지금까지도 없었던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미디어 지리 정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지리 정보 전문가? 네, 지금까지는 미디어 전문가, 네. 지리 정보 전문가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행복한 땅은 어디이며 외로운 나무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이 찾으신 모든 곳이 명소가 되기를 또 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묵직한 무언가가 숨쉬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핵심으로 거침없이 부딪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에 부착된 다양한 스티커 초콜릿을 포장하는 사람들 누군가와 약속을 정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공개됩니다. 창업이라는 게 항상 어렵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신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었고 그런 것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모든 공간에 의미를 부여할 시간,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